튜토리얼.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파워슈팅을 차기 위한 튜토리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등에 얹혀지는 감각 익히기입니다. 발등을 쭉 펴고 발등이 고정된 상태에서 공의 중심에 발등의 중심이 정확히 맞았을 때 깔끔하게 퉁 하고 튕겨져 나가는 느낌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손으로 들고 벽이나 펜스에 공을 차도 좋고 리프팅으로도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발등이 쭉 펴지지 않거나 발등 중심에 공 중심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공이 많이 돌거나 부정확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았는지 정확하게 맞지 않았는지 초보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벽을 이용하여 디딤발 45도 각도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디딤발을 딛고 발을 몸을 45도 각도로 기울이는 연습을 하면서 몸의 균형감각과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고 주기적으로 킥을 해보시면 아, 이런 각도가 나와야 되는구나 하는 감을 익히기 위해 하는 훈련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상하게 쳐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발등에 얹혀지는 감각 익히기의 상위 버전인 접시콘 위에 공을 올려두고 슈팅해보기입니다. 처음 슈팅을 배우는 분들은 발을 비스듬히 잘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떠있는 공을 차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을 들고 차는 것과 같이 땅에 있는 공보다 떠있는 공이 발등에 정확히 얹혀서 차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해보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킥의 하는 다리 스윙의 방향이 앞을 향하지 않고 위를 향하게 되면 공이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익힌 동작들을 잘 생각하면서 공 중심에 발등 중심을 맞추고 앞으로 공이 쭉 뻗어나가도록 차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디딤발만 짚으며 따라가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리킥커 이천수 선수가 한 유튜브에서 디딤발은 주연이고 차는 발이 조연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슈팅에 있어서 디딤발이 중요하다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볼을 한번 밀어놓고 실제로 슈팅을 하지 말고 따라가면서 슈팅 모션만 주는 것이 디딤발과 디딤발 직전의 스텝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까운 곳에서 반복하여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서 있는 공부터 시작해서 실제처럼 밀어놓고 슈팅해보는 것까지 가까운 곳에서 반복 연습해봅니다. 이때는 벽이나 펜스 등 볼이 튕겨 펴져 나와서 볼을 주우러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 좋습니다. 이 훈련은 힘을 좀 빼고 실제로 슈팅하는 것처럼 디딤발을 짚는 것과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해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도 가까이 힘도 약하게 연습하다가 정확히 임팩트 되기 시작하면 점점 거리도 늘리고 힘도 강하게 슈팅하면 됩니다. 사실상 이 단계에 오면 파워 슈팅 튜토리얼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고 연습하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시거나 반복하시면 됩니다.